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이라고 평가받던 국민의힘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입된 국민추천제에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3선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며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갑이 국민추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되자 반발한 겁니다. 대구 달서가 홍석준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리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22대 총선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는 점수 차이가 크다면서 시스템 공천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단수 공천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너무 배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늦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 안병길, 유경준 의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이혼한 전처의 반발 때문에 배제됐다며 이혼이 죄냐고 했고 유 의원은 자신이 지역구 경쟁력 조사 선두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경선 등을 고려하면 현역 교체율이 35%에 달할 거라고 예상해 추가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